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늘은 얼음이 가득 찬 탄산음료 같은 그룹 스테이시의 수민 제이 선배님을 만나는 날이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 은채의 스타일기. 짠! 제가 이번 주에 뮤직뱅크에 안 나와서 은채 스타일기도 없는 줄 아셨죠? 여러분, 있어요. 지금은 뮤직뱅크 생방송이 다 끝난 저녁이 됐어요. 7시 정도 됐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스테이시 선배님께서 미리 컴백 전에 미리 은채 스타일기에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버블로 컴백하시잖아요? 그래서 흑당 버블티! 이거는 에이즈의 버블! 그다음 초코의 버블!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요즘에. 시원한 수박! 과일! 과일들을 준비했고 과자! 과자도 엄청 준비했는데요. 절대 제가 먹고 싶어서 제가 배고파서 준비한 게 아니라요. 스테이시 선배님께서 미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 인체 스타일기 1화를 찍었던 곳이에요, 무려. 나도 물불. 반갑습니다. 네. 자, 준비를 좀 해볼게요. 저는 흑당 버블티를 시켰습니다. 촬영날 기준으로는 아직 컴백 전이시라서 저도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했다고 소문이 날까? 아이고! 조금 조촐하지만 손님 맞을 준비 끝! 언제쯤 오실까요? 저는 이게 나갈 때쯤에 열심히 투어 중이겠죠? 어떡해! 말도 안 돼! 촬영일 기준으로는 다음 주가 콘서트 시작인데 잘하고 있나요, 저? 발로 탈색했죠? 아! 어머머. 네, 맞아요. 네. 엄청 핑크 머리 아니었어요? 맞아요. 귀여워. 어떡해. 테디베어다. 요즘 스타일인가? 요즘엔 이렇게 요즘 테디베어. 요즘 테디베어. 네? 저희 그래도 꽤 많이 맞았죠. 맞을 때는 많이 맞췄지만은 말은 처음 해보면서도 혹시 나 많이 가리? 저요? 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와! 감사합니다. 컴백 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간식을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니버터칩 진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진짜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럼 이 과일을. 아, 과일! 네. 그리고 버블로 이제 컴백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버블티도 준비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쟁이. 네. 아니에요. 에이즈의 버블이 어울릴지. 저도.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기도 해. 혹시 은채 스타일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너무 귀여워요. 안 그래도 예전에 TV 보면서 제이한테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언니 왜 남의 집 애기를 귀여워해요? 그걸 말해요. 남의 집 애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언니들한테 사랑받는 막내. 감사합니다. 아직 근데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컴백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잠시만요. 눈이. 눈이. 눈이 못 마주치고. 아니, 눈이 누군다. 눈을 못 마주치겠다. 아니, 앞에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야겠다.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직. 네. 스포해주세요. 스포. 스포요? 라이브 방송에서 스포를 많이 하시던.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 많이 하는 편이세요? 근데 골고루 좀 해요. 아, 골고루요? 아, 근데 언니가 제일 많이 하죠. 그니까요. 아, 하시잖아. 본인이 제일 많이 하면서. 아, 근데 이게 이건 이유가 있어. 팬분들이 모르실 줄 알고 했어요, 사실. 근데 다 알죠. 아시더라고요. 약간 저희가 이번 곡이 뭔가 잔소리나 그런 나를 괴롭히는 걱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블에 비유해서 다 팡팡팡팡 터뜨려버리고 그러니까 축제처럼 인생을 즐기자 이런 노래여가지고 포인트 안무도 간단하고 뭐예요? 이게 잔소린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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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귀여운 춤이 너무 많아요. 네. 테디베어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사실 데뷔 때 데뷔 무대부터 봤었어요. 아, 정말요? 네. 소아. 소아 되게 좋아해요. 수록곡을 아시네요. 아, 대박. 아, 뭐야. 감동. 신기하다. 너 수록곡을 알면 감동을 네, 테디베어도 되게 좋아해서 테디베어 춤도 엄청 많이 췄었고 봤어요. 아, 그 추신 거 봤어요. 왜 보셨어요? 아니, 왜? 저희 멤버들도 테디베어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아, 정말요? 네. 세영 언니가 자기 추고 싶다고 네. 테디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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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연습실에서 와가지고는 알려달라고 저한테 안무를. 아, 진짜요? 제가 스테이씨도 아닌데 저보고 아, 안무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민 선배님이 네. 라이브를 너무 편안하게 해서 신몬스라고 네, 그렇게 많이 불린다고. 아, 근데 진짜 인정해요. 그 색안경 때 언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트 날리는 거 있잖아요. 비결이요?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뛰면서 라이브 하는 게 연습실 빙글빙글 뛰면서 막 팔벌레 뛰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걸 하면서 한 3시간씩 막 라이브 연습을 했었는데 아니면 요즘에는 행사 많이 다니면서 그냥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네. 행사 좀 불러주세요. 오케이, 내가 제일 먼저 든다. 5, 6, 7, 8 동그라미 짠 원하지 미랜 그 누구도 몰라 Nobody knows 어쩌지 I can be 어디로 튈지 몰라 Stupid stop 짠소린 바바바바바바 yeah. 오 귀여워. 제이님은 네. 팀에서 랩 파트를 주로 맡으셨잖아요. 네. 근데 네. 요새 보컬 파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욕심이 과해 Always make it up is your food 사라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랩이랑 보컬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아, 요즘엔 보컬인 것 같아요. 그게? 두아리파님 서버가 엄청 아, 보셨구나. 화제였잖아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네. 칭찬 감옥. 칭찬 감옥이네요. 그리고 또 단발을 엄청 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장발로 바뀌니까 되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뭐가 더 좋으세요? 어려운 질문을. 저는 근데 그 단발 이미지가 네. 너무 아직 강해가지고 강했구나. 야, 너무 강하지? 장발이 더 좋아요?
저는 반말해도 짜 울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었어요. 네. 회사에서 시켰죠? 네, 시켰어요. 나도 피디님이 시켰어요. 잘 시키셨어요. 맞아. 네. 리더였잖아요. 네. 였다고 해야 되나? 그쵸, 였었죠. 근데 그 만우절 때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하필이면 만우절이어가지고. 저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리더를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 네. 굳이 이렇게 한 명이 잡아주지 않아도 다들 잘 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신세인 두 명. 와. 우와. 돌아가면서 다 리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리더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충격이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꽤나 리더십이 있는 편이에요. 연습회 하기 전까지는 반의 회장 이런 거 다 하고 태연 언니 잘 부탁해. 수민 선배님이 맏언니지만 좀 애교도 많고 팀에서 죄송해요. 키가 괜찮아요. 죄송해요라고 안 말해도 됐어요. 누나라고요? 아니 저희도 맞아요. 그래요. 언니들보다 동생들이 커요. 아 저희도. 그러네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만내로 만내 네. 이미지? 네 맞아요. 애교가 많아요? 생활 애교가 많아요. 행동에서부터 약간 우러나와요. 약간 서 있을 때도 약간 약간 이런 게 있고 사투리도 약간 섞이니까 그래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데? 그러면은 제이님은 네. 실제로 막내잖아요, 팀의 네. 막내. 어떤 막내예요, 팀에서? 어떤 막내? 아, 너? 막내요? 귀여워요. 근데 귀여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어른스러움? 눈치가 되게 빨라요. 저도요. 저는 그냥 성격 자체가 엄청 눈치 많이 보고 이 사람 표정이 좀 안 좋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 계속 그러라고! 저도 그래요! 통했다! 윤 선배님 이랑 동갑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비교되는 건가요? 네. 아 진짜요? 너무 달라요. 네. 윤희는 거의 그냥 막내 동갑이고 막내 같지가 않아요. 윤희 막내 같지 않아요, 사실. 네. 진짜 킹 받아요. 그리고 언니라고 부르래요, 자기를. 아! 형이 빠르다고. 재밌어요, 근데. 네. 언니가 되고 싶었던 순간도 있어요? 자연이가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 그때야? 늦게 태어난 게 재했냐고. 이랬더니 네. 약간 정말 스타일기에 나온다는 소식에 네. 많은 스윗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읽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첫 월드투어를 하게 된 기분이 어떤가요? 월드투어! 월드투어 하시죠? 네! 이게 나갈 때쯤에는 일본에 있을 거예요. 어때요?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항상 선배님들 콘서트 보러 가면서 아, 난 언제쯤 데뷔를 하고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고 막 밴드 세션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받으니까 차례차례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그 장면이 떠올라요. 콘서트 장면.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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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포항소녀 수민이랑 대전소녀 제이가 은채아기에게 고향 사투리 표현이나 맛집 알려주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저 사투리 쓰고 싶어요, 저도. 저도요. 사투리? 아, 방금. 아, 이게 사투리. 맞아요. 경상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뭐 먹었어? 이런 거? 먹었어? 귀여운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부끄러운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상황. 네. 아 부끄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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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럽때 약간 노래 부르는 거 같아. 러에서 밴딩해준 사연. 부끄러운데? 부끄러운데? 오 맞아요 맞아요! 아 귀여워! 이렇게 배워보는 건도 처음이네. 너도 해봐 너도 해봐. 대전, 아, 대전, 사실 사투리. 저는 사투리를 안 쓰는데 저희 할머니가 사투리 쓰시는데 약간 그랬어? 뭐 먹었어? 약간 맛있게 먹어? 약간 이런 느낌? 그려? 약간 이런 그려. 거 팀에서 사투리 아 거의 없어요. 그쵸? 오사카 사투리밖에 없어요. 아, 오사카 사투리? 그래서 막 지아 언니나 꾸라 언니가 한국 사투리 너무 귀엽다 알려달라 했는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부러워요. 오늘 배운 거 알려주세요. 뭐였죠? 아 부끄러운데? 아 부끄러운데? 오 잘해요. 그래요? 네. 오늘 그 어떤 거 가야지?
아 맛집? 뭐가 유명해요 포항은? 아 맛집이요? 포항은 확실히 물회? 물회? 물회 좋아요. 물회 먹어요? 네. 좋아요 저희 물회. 진짜요? 되게 신선하다. 과메기도 먹어요? 과메기? 과메기 안 먹었죠? 안 먹었어요. 저희는 성심당. 아 성심당 알죠? 네. 너무 유명했잖아요. 성심당 포항에 추천하고 오고 싶어. 은채님을 비롯한 많은 막내분들이 양갈래를 싫다고 했는데 저는 제이가 양갈래가 좋아한다고 예상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안 그래도 양갈래 네. 싫어하신다고 네, 봤었어요. 진짜 싫어하세요? 진짜 아 진짜 싫어요까진 아닌데 평소에도 귀여운 이미지가 강해서 더 극대화되니까 네, 극대화되니까 무대에서만큼은 예쁘고 싶다. 어때요 양갈래? 저는 양갈래 좋아해요. 최초입니다! 아 최초예요? 네. 아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어쨌든 단발만 해와서 아~ 여러 스타일링을 안 해봐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도 양갈래 좋아해요. 오! 저희 멤버들 양갈래 이렇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잘 어울려요. 그 팀 컨셉이랑 잘 어울려서 그런 거 맞아요. 양갈래 싫어한다고 하죠. 다음 스테이시의 맏언니인 수민이와 막내인 제이의 나이 차이가 3살인데 혹시 그 적은 차이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나요? 꽤 많이 느껴요. 꽤 많이 느껴요? 네. 특히 옛날 노래 모를 때. 아. 그 예전에도 막 투표 선배님 어게인은 어게인은 아세요 혹시? 아 대박! 어떡해. 이럴 때. 이럴 때 느낍니다. 네, 옛날 노래. 저 그것도 봤어요. 라따뚜이. 라따뚜이? 라따뚜이 아세요? 그거? 네. 라따뚜이가 음식 이름인 거 아세요? 저 아세요? 항상 쇼츠를 봤어요. 저 잠깐 생각이 멈췄다고. 라따뚜이가 뭔데 맛있어? 알고 계셨어요? 그쵸. 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쵸. 네. 그 라따뚜이 영화를 알고 있었어요. 그쵸. 네, 알죠. 거기까지는. 마지막 질문. 아이돌로서 하고 싶은 로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로망? 로망? 오! 대박. 오! 대박. 너무 대박이다. 멋있겠다. 로망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로망은 팀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최장수 걸그룹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멋있다. 미스라빔 이제 안무가 워낙 격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나중에를 생각하면은 똑같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오래 하고 싶다. 오래 빡센 춤을 하고 싶다. 오래 하고 싶다. 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질문은 끝났어요! 네. 제 스타일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죠? 사실 제가 은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가지고 맨날 뮤비 볼 때마다 너무 귀엽다고 맨날 이러고 다녔는데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친해져요. 아 뭔가 은채 스타일기에 나오게 됐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고요. 막내로서 공감이 많이 됐다는 게 고마웠어요. 네. 고마워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선배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2023년 8월 4일 금요일 날씨 폭염주의보. 오늘은 조금 이르지만 스테이시, 수민, 제이님과 함께했다. 낯을 많이 가리긴 했지만 수다 떤 느낌이라서 재미있었다. 버블버블버블 화이팅!